지금 여기 신주쿠에 와 있고요. 오늘은 신주쿠에서 하라주쿠로 가서 시부야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에요. 비 온다. 망했다. 우산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가 비가 내리네. 어디 커피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또 포켓북이 많구나. 우리나라는 포켓북이 많이 사라졌네. 응? 다이어리? 다이어리? 맞나? 응. 이제 다이어리가 나오는구나. 읽을 수는 없지만. 옷탄 있다. 그치?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책으로 써야지. 정말 신주쿠는 어마무시하게 큰 것 같아요. 여기 도대체 몇 개야? 여기를 지나는 전철 기차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날씨가 꾸릿꾸릿하다. 지금 교외로 가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이쁠지는 모르겠어요. 아, 저기 보이는 게 교회 같은데 신주쿠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. 아, 저기 티켓에서 구입을 해야 되구나. 티켓을 발행하고 있습니다. 어, 공원 되게 크네? 이래서 비싼 건가? 여기 스타벅스가 그렇게 예쁘다는데? 와, 이 나무 정말 멋있다. 아, 김밥 까먹고 싶다. 일본 정원? 어머, 진짜 정원이었네? 너무 예쁘다. 진짜 정원이었구나. 아, 못 가네. 맛있겠다. 되게 진하다. 되게 진하다. 오, 맛있다. 나 사실 기대 안 하고 그냥 먹었거든요. 근데 가격은 650엔이라 생각보다 조금 비싸요. 그런데 되게 진하다, 녹차 향이. 역시 일본은 녹차야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설마 저 줄이 스타벅스? 어머나 세상에. 다행이다. 커피 마시고 와서. 긴자 쪽에 그 공원에서도 스타벅스 줄 장난 아니었는데. 와, 안에도 장난 아니야. 스타벅스는 패스. 여기서 커피 들고 앉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만 조금 아쉽고. 뭔가
있던 생각도 더 멍해져요. 신기하네. 어, 이쁘다. 다들 여기서 사진 찍네. 여기가 스타벅스고, 스타벅스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. 이런 데 앉아도 좋을 것 같은데. 까마귀 소리가. 지금 저는 하라주쿠로 가요. 이 큐엔에서 하라주쿠까지 한 도보로 20분 정도면 걸으면 될 것 같아서 산책하면서 하라주쿠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하라주쿠가 워낙 쇼핑으로 유명해서 좀 구경할 게 많지 않을까, 혹은 친구들한테 선물로 줄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나름 기대하고 가고 있어요. 시부야의 그 유명한 스크램블 그곳을 갈 거예요. 야경 보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오늘의 일정을 끝! 되게 멋있다. 정원 같아요. 어렸을 때 비밀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뭔가 비밀의 정원치고는 너무 개방감 있나? 계절이 계절인 만큼 장미꽃은 다 졌어요. 아쉽다. 그래도 간간이 하나가 저렇게 살아있어요. 근데 꽃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장미향이 확 풍긴다. 교엔에서 저쪽으로 하라주쿠 쪽으로 나가는 그 출구가 따로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서 하라주쿠로 가고 있습니다. 47분. 네, 오늘도 열심히 걸을게요. 뭐야? 누가 여기다 가발을 걸고 갔어. 무섭게.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다. 자, 이제 하라주쿠로. 이게 왜 여기지? 길가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해. 아까 이 문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닫혀있어서 못 나왔는데 결국 한 바퀴 뺑 둘러서 여기를 지나가네요. 걷다 걷다 경기장까지 지나가네요. 뭔가 성수동이나 이런 데처럼 예쁜 가게들이 간혹가다 보이기는 한데 난 여기 쇼핑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. 일단 사람들 따라가고 있어요. 비스무리하게 뭔가 들어온 것 같아요. 드디어. 내가 사고 싶은 그런 쇼핑에 관련된 그런 품목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. 저기 하라주쿠라고 적혀있네요. 아, 여기 저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. 아, 저는 하라주쿠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파악이 됐어요. 건너편에도 뭔가 엄청 사람 많다. 한번 건너가 봐야겠다. 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저걸 찍어서 저도 찍고 있어요. 안 보이는데 테테슈타 스트립? 뭐 비슷하게 적혀 있어요. 근데 엄청나게 번화가다 여기는. 네, 제가 말했던 건 사실 이런 쇼핑에 가깝기는 했어요. 편하게 구경하는데. 아까 그 하라주쿠보다 여기가 훨씬 더 번화가인데요? 어? 롯데리아다. 네, 이런 쇼핑을 원했습니다. 여기 있었구나. 귀엽다. 이런 옷 처음 봐요. 완전 특이해. 너무 작다. 장난이 아니야.
여긴 거기 더 대단하네. 고양이 카페도 있네. 이제 시부야 스카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아, 정신이 없어요. 간단하게 요깃거리 같은 거 좀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가서 또 저녁을 먹을 거라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. 크레페에 사람들이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. 드디어 시부야에 입성. 입성? 입성. 저건가? 아닌데? 어디인지 모르겠어. 경찰버스. 아, 저기야? 스크램블이? 지금 사고 날까봐 다 통제해놨네. 와, 오늘 전화 왔구나. 높다. 계속 올라가네? 와, 올라가 볼까? 와우.
내 돌아다니면서 알았어. 어. 이런 건 결국 사는 거야. 맞아. 거래 벌고 다 하네? 우와. 밥 볶을 거야 그냥. 어, 짭짤하니 너무 맛있는데? 생각보다 맛있어. 이게 비주얼이 이래서 그렇지 맛있어. 이거 압력도 아닌데? 근데 되게 맛있어.